자, 미래에셋대우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오늘 나와서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또 주요 증시들 시황과 중요한 경제 뉴스들 그리고 투자에 피가 되고 약이 될 만한 좋은 이야기 함께 들려주시겠습니다. 그럴 거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은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좋죠? 네, 뭐 유럽을 제외하군요. 유럽은 어쨌든 좀 예외니까 아직까지 네. 11월은 좋았지만 뭐 코로나 이전을 회복 못했기 때문에요. 주요 증시 중에는 한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되는 이유는 언제 분위기 바뀔지 모르니까. 또 영향을 서로 미치니까요. 상호작용을 하니까. 네. 자, 중국에서 오늘 어떤 소식이 있는지부터 좀. 네, 오늘 중국은요. 일단 뭐 경제 지표는 잘 나왔는데 네. 악재가 트럼프 악재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또 수급이 좀 꼬였습니다. 수급 꼬였다면 일단 MSCI 리밸런싱이 네. 중국 증시에도 영향을 줬어요? 뭐 일단 MSCI 이머징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본토보다는 네. 이제 본토 A를 제외한 뭐 이제 ADR이나 홍콩 비중이 아직 커요. 그래서 그쪽 뭐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이 조금 더 조정이 있었고 그런 것들 한번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말씀드리면요. 뭐 상해종합지수 0.49% 하락했고요. 심천성분지수 0.15% 하락했습니다. 창업판은 오히려 또 0.49% 올랐고요. 과창50지수 0.16% 하락했습니다. 항생지수가 2.06% 빠져서요. 가장 좀 많이 빠졌고요. 항생테크지수도 0.87% 하락했습니다. 네. 뭐 본토는 거래대금 뭐 한 9천억 위안 나왔고요. 본토는 의외로 그 외국인이 한 49억 위안 정도 매수가 있었어요. 아마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 매수 나온 게 이제 뭐 인도나 쿠웨이트 제외하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본토는 있었고요. 뭐 위안의 고시환율도 6.578이 위안으로 뭐 위안의 강세 구간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홍콩 시장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MSCI 그 정기 변경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동시호가, 막판 동시호가, 그리고 막판 증시, 그리고 동시호가까지 좀 떨어진 대형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뭐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그리고 TSMC도 이제 동시호가 때 좀 낙폭이 있었거든요. 네. 뭐 홍콩 증시에서도 이제 텐센트가 한 3.43% 내렸고, 메이투안 디엠핑이 한 7.05% 내렸어요. 이건 이제 뭐, 이제 뭐 플랫폼 규제나 이런 것도 다 연관돼서 이제 하락도 있었는데. 거기에 장마감의 그 리밸런싱 물량까지?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이투안 디엠핑은 또 장마감하고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또 잘 나왔어요. 컨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한 28.8%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네. 영업이익은 뭐 일단 영업 레버리지 효과겠지만 한 374% 상승으로요. 컨센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요. 그 우리도 오늘 외국인 매도가 한 2조 4천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MSCI 변경에 의해서 뭐 인도가 증가하고 쿠웨이트가 뭐 새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 6천억에서 한 9천억? 1조 이상 예상하신 하우스가 없는데 그런 증권사가 없는데 2조 4천억이나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최근에 이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이건 뭘까? 그 초과 그런 매도 물량은 뭘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좀 그 유한태 고경범 위원이 코멘트를 해주신 게 네. 좀 약간 이제 합리적인 의심, 뭐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있고, 뭐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뭐 광남 씨가 한번 정리해 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MSCI 아시아 선물 지수가 원래는요, 싱가포르 시장에 독점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홍콩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요 관련된 아시아 선물 지수 관련 청산 물량이 더 있었던 것 같다. 예, 요런 좀 코멘트를 해 주셔가지고, 이게 좀, 어느 정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죠, 이게? 아시아 선물 지수 관련 청산 물량이라는 게? 이게 보면 이제 MSCI의 신흥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선물 지수는 싱가포르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됐어요. 선물이? 예, 예.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 거래되듯이. 뭐 이게 MSCI 코리아 선물이겠죠. 뭐 그러겠죠. 이제 MSCI 그 코리아 지수, MSCI 대만 지수의 선물은 네.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독점 거래되고 있었는데 예, 예. 이 라이센스를 올 5월에 홍콩 거래소가 뺏어갔어요. 그러면 뭐 시장이 옮겨간 건데. 네, 옮겨간 건데.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또, 그러면은 갑자기 다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2월 1일까지만 거래가 되는 걸로 계약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FTSE를 또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FTSE도 코리아 지수가 있고 다 국가 지수가 있고 이머징 지수가 있잖아요. 네. 요 지수로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거래소는 이제 앞으로 이걸 거래시키기로 했어요. 네. 또 곧 독점 계약을 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래는요. 이미 이제 10월 말에 대만 선물 지수는 FTSE로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때 뭐 일정 충격이 있었고 12월 뭐 4일 이때는 인도네시아가 또 바뀐대요. 그리고 2월 1일까지는 모든 국가가 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 스케줄이 나올 텐데. 선물의 지수의 브랜드가 바뀌는 게 종목 교체도 생겨요? 일단은 그 선물 자체로는 안 되겠지만 선물이라는 건 항상 그 현선물 연계 거래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물이 빠지면 현물도 이제 매도가 나오는 그런 연계 거래가 나오는데 이제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이러면은 그 이머징 국가들의 그 이제 펀드들이 설정된 펀드들이 뭐 선택입니다. FTSE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홍콩으로 가든지 그러려면 일단은 청산하고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 물량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늘 사면은 내일 아니면 모레 며칠 안에 다시 사야 되는 오늘 팔면 그게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 연말에 대주주 안 되려고 예, 딱 그거예요. 12월 27일 장에선 팔고 28일 장에선 다시 사고. 예. 딱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 아니겠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또 조만간 바로 들어올 물량이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도 그 2조 4천억의 외국인 매도 그리고 또 그 다른 아시아 증시들 심지어 인도도 오늘 빠졌단 말이에요. 소포. 오늘 인도는 사는 날인데도 그렇게 보면 뭐 좀 단기적인 수급이고 이게 맞다면 바로 곧바로 들어오는 수급이니까 그럼 내일? 뭐 이게 이제 좀 다르겠죠. 펀드마다. 언제 내일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알려줘야지. 설정은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요게 좀 다들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외국인 매도 되게 많아서 우리 시장도 그리고 홍콩도 뭐 대만도 갑자기 이렇게 쭉 빠져서 좀 요것과 연결시킨 게 가장 좀 합리적인 판단이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요거. 많은 분들은 아셨겠네요. 그럼 이 그 구조를 이거 팔아야 되고 이거 사야 되니 오늘 많이 팔겠구나 이런 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꼭 오늘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10월 30일에는 대만 교체 때문에 그런 물량이 연결돼서 뭐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요분의 코멘트는 2월 1일까지 해야 되는 거 요거에 맞춰서 어차피 변경일이잖아요. 뭔가 대규모로 움직이는 날이니까 요거 요 이제 변경일에 맞춰서 움직이는 청산하는 물량들이 있었을 것이다.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맞춰서 예. 그래야 그 많은 거래량 정리가 되니까. 예,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홍콩 시장도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지표는 오늘 좋았습니다. 이제 오늘 국가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11월 PMI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이제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PMI가 나오고요. 네. 제조업이 52.1이 나왔는데요. 이게 올해는 가장 좋은 수치입니다. 한 51.5 예상했는데 전월에도 51.4였고요. 중국이 3개의 공장이 되고 있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네, 그래서 아마 내일 차이신 제조업 PMI 좀 더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 국가통계국은 약간 이제 국영기업 위주고 차이신 제조 PMI는 이제 수출 민영기업들 위주이기 때문에 내일 그것도 좀 소개해드릴 거고요. 비제조 PMI는 56.4로 좀 더 잘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뭐 중국은 경제는 참 굉장히 정상화 많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은 지금 공장도 잘 안 돌아가나 봐요. 일단 뭐 봉쇄를 하면 아무래도 그런가요? 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공장은 안 돌아가고. 그래도 술집들은 막 사람 많고. 유럽도 그래도 제조 PMI 조금 좋은 거 보면 일부는 돌아가는데 아주 정상화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보면. 저도 어디 저 집에 냉장고가 하나 고장 나서 뭐 간단한 부품이래요. 예. 간단한 부품인데 제가 그게 뭐 저 유럽산 무슨 냉장고였어요. 일렉트로룩스의 뭐 어딘가. 예.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고장인데. 네. 그걸 못 만들어서. 네. 그런데 뭐 TV면 한 달 안 보고 참을 수도 있는데 냉장고는 하루만 안, 되고. 안 되잖아요. 네.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올 초에는 이케아 가서 뭐 좀 살려고 하다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또 포기한 아이고. 적도 있고 있는데. 피부로 느끼네요. 유럽이 그럼요.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게. 저는 글로벌 증시를 일생 동안 피부로 느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아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지만 쌍둥이잖아요. 예. 쌍둥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들은 어릴 때 기르려면 엄마 혼자 못 길러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크게 도와주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오신 도우미 아주머니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되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어느 날
저한테는 사장님이라고 하고 굉장히 깍듯하게 잘해주셨는데 네. 어느 날 오더니 사장님 양말 함부로 벗어놓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요즘 저분 왜 그러셔 그랬더니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위안화와 달러는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위안화와 예. 달러는 같이 움직이는데 아. 위안화 가치가 올라간 거죠. 예.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원화로 월급 받으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200만 원 월급 드린 예. 게 똑같이 드렸는데 그 아주머니는 100만 원밖에 안 그렇죠. 드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 화가 나셔가지고 이게 그때 유학 보내시는 분들 뭐 고충 예. 뭐 똑같은 거네요. 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오늘 유럽 얘기하다가 예. 그 얘기가 됐는데 아무튼 중국이 공장 잘 돌아간다. 요즘엔. 네 맞습니다. 또 중국에서 어떤 소식이 있었어요? 네, 뭐 트럼프 정부가요 떠나는 그날까지 중국을 때릴 모양입니다. 오늘 SMIC 그 당시 이제 뭐 되느냐 마느냐 좀 설왕설래했던 블랙리스트 네. 결국 추가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보도가 있었어요. 뭐 확정은 아닌데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SMIC랑요 또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라고 CNOOC 뭐 시누크라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큰 회사예요. 예. 뭐 그 유전 개발하고 요거 등 한 네 개사를 이제 추가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예정인데요. 이미 요렇게 해서 35개 회사. 이미 화웨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네. 그리고 뭐 하이크 비전 이런 회사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사실 뭐 SMIC는 뭐 하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한 홍콩에서 2.7% 빠지고 네. 뭐 본토는 0.5% 올랐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SNOC 시누크라고 하는 이제 회사는 한 13.97% 빠지면서 네. 조금 쇼크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반도체주들은 오히려 좀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큰 충격은 아니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끝까지 좀 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건 어쨌든 뭐 바이든 정부에도 협상 카드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 풀어주면서 다른 거 얻어내고 그럴 수 있기 있겠죠? 때문에 뭐 네. 바이든 그 신정부 입장에서도 나쁜 카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또 미국 제재의 다른 단면 또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앙일보 보도인데 네. 그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제정하면서 관련 인사들 다 미국이 제재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게 이제 캐리람 행정장관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분이 이제 그 보면은 미국의 입국이 금지돼 있고 미국 금융기관 이용이 금지돼 있는 제재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뭐 코웃음 쳤죠. 난 미국 갈 일도 없고 뭐 미국 금융기관 이용할 일도 없다 그랬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캐리람 장관이 계좌를 튼 금융기관은 네. 미국의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할 수 없다. 근데 미국 금융기관하고 거래 안 하는 은행은 없죠. 없잖아요. 아, 그래서 계좌 안 터주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월급을 네. 돈다발로 받아서 집으로 가서 집에다 돈을 넣는. 은행에서 계좌 안 열어줘서 예 계좌가 없어서 계좌가 다 막혀가지고 카드도 안 되고 그래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한 6천만 원 된대요 월급이 그걸 가지고 집에 금고에 넣어놓고 빼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 계좌를 폐쇄했구나 그냥 예 다 막힌 거죠 새로 터지지도 않고 그래서 진짜 돈다발 들고 월급 날마다 집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야, 이거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핑계 끼며 좋네요. 아, 내가 좀 송금이 안 돼. 그렇죠. 만나야 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또 해프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한정숙 선임연구원께 좀 자세하게 배우기로 했으니까 중국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좀 하고 유럽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유럽은요. 일단 지수만 좀 먼저 보시면 아시아 이렇게 고생했는데도 유럽은 또 갈 길 가네요. 네. 이제 가장 뭐 지수만 놓고 보면 좋은 증시인데 독일 증시는 0.63% 상승 중이고요. 영국이 0.06% 하락으로 좀 바뀌었고 프랑스 네. 0.22% 하락인데 유로스탁스 50은 한 0.07% 상승 중입니다. 예. 어쨌든 여기는 이제 뭐 백신이 코앞에 왔기 때문에요. 영국은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승인이 나서요. 7일부터 네.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 같대요. 네네. 네. 그리고 미국은 이제 11일부터 접종 화이자 백신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미국 계신 분들은 며칠 날 맞으러 오라고 편지 왔대요. 그러면 정말 네. 코앞으로 왔네요. 예. 근데 영국은요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곧 승인할 거라고 하고요. 월요일은 또 사실 백신 데이라서 항상 백신 뉴스가 있는데 또 몇 개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모더나가 최종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95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95% 예, 95명에서 95%였는데 이제 196명 확진자가 나와서 이게 확진자 금방 나와요 미국은. 그래서 최종 결과 94%, 196명 나왔는데도 94%의 네. 결과가 나와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하고요. 이게 화이자가 12월 10일 날 그 평가하거든요. 네. 딱 일주일 뒤에 모더나는 12월 17일 날 평가하면 또 18일부터 모더나 백신도 시중에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에 반면에 이제 노바백스는 지금 아마 시간이 좀 빠질 텐데요. 미국 삼상이 또 연기됐다는 뉴스가 방금 나왔어요. 여기도 백신 만듭니까? 네, 노바백스는 또 우리나라에서 또 SK바이오사이언스랑 요거 이 협약 맺은 회사라서 좀 중요한데 예. 이게 이제 미국 삼상이 또 연기됐다. 10월 중순에 하려고 했다가 11월 말에 하려고 했다가 또 연기된 건 이제 생산 관련 이슈이긴 한데요. 근데 그러면 이거 야 삼성 못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 영국에서는 이미 9월부터 15,000명 대상으로 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만으로도 좀 뭐 글로벌하게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그럼 이제 뭐 미국 좀 바로 넘어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나스닥만 한 0.14% 지금 오르는 중이고 선물이 예. 다우존스의 0.49%, S&P 500 한 0.26% 좀 내리고 있어요. 미국은 지난주 주말에 결국 20만 명 찍었습니다. 확진자가. 네.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 지금 연휴잖아요. 이후에는 또 다른 기록이 나올 것이다. 뭐 35만 명 뭐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버티자 이런 좀 시장 분위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컨택 기업들 영향을 받을 거고 언택주의 단기 분위기는요 준비디오가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준비디오? 예. 야 언택주들도 참 준비디오한테 운명을 맡기고 일단 단기적인 분위기가 왜냐하면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어서 아 오늘 장마감 후에 예 오늘 장마감 후에 있는데 실적은 좋지 않을까요? 굳이 꺾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기대치를 충족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난 분기에요 네. 6.63억 달러 매출 발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55% 성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분기가 그때 밝힌 가이던스가 한 6.8에서 6.9억 달러예요. 매출이. 예, 그걸 충족하느냐도 중요할 테고. 네. 거기다가 이제 다음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음 가이던스도 이 정도 성장률을 유지하느냐. 하느냐. 아니. 그거에 따라서 뭐 일단 준비되어는 딱 주가는요. 지난번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딱 올랐던 그 자리까지 와 있어요. 올랐던 첫날 그 자리. 좀 더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군요. 예,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게 또 중국 이제 저 ADR 시장 중국 ADR들이 미국에 많이 상장돼 있고 최근에 뭐 중국 전기차 삼총사 등 관심들 많으신데 예. 이게 이제 중국 ADR을 겨냥한 법안이 12월 2일 날 하원 표결이 있습니다. 중국의 주식이 미국에 그게 복사돼서 거래되는 거죠? 네네 상장 뭐 그 이제 교차 상장한 것도 있고 미국에만 네. 상장한 것도 예.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 정영재 위원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외국 기업 책임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국내 언론에는 중국 ADR 상폐법으로 좀 잘못 알려져 있어서 투자자분들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이미 지난 5월에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입니다. 그럼 하원에서 당연히 통과되겠죠. 한참 된 법이네요. 네. 그게 예. 이제 왜 이제서야 7개월이 지나서 하원에서 표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 중국 ADR을 포함한 모든 ADR들은 미국 내 이제 회계감독위원회 PCAOB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3년 이상 감리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중국 ADR들은요, 중국 내 글로벌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고는 있는데, 네. 이 PCAOB, 회계감독위원회 감리는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럼 PCAOB 감리가 뭐냐, 이거는요, 회계감독위원회인데, 미국에서 2001년인가요? 앨런 사태 터졌잖아요. 대규모 회계 부정, 예. 분식 회계 터졌을 이후로 이게 미국의 독립적인 민간 회계 감독 기구인데요. 모든 상장 법인은요. 미국의 모든 상장 법인은 3년마다 그 일반적인 회계 감사와 별도로 이 PCAOB의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없긴 합니다만 금융감독원 산하의 무슨 회계감독원 이런 느낌이네요. 예, 그런 데서 한 번 더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죠? 이 PCAOB는 회계법인들의 감리는 매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딱 보시면 이거예요. 미국 기업 하는 거 ADR도 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중국 기업들도 3년에 한 번씩은. 네, 3년 너네도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동등하게 좀 감리 받으라는 거기 때문에 좀 자극적으로 상장 폐지법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받으면 상장 폐지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쟤들은 검사 한번 하면 다 상장 폐지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그런 기업들이더라도 3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추가로 한번 기회 더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3년 안에는 받으라는 거죠. 아, 그렇겠죠. 3년마다 받으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3년 안에 한번 받으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회계 법인이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감리를 하면 맞아요. 빵꾸 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리브라와 관련한 소식이 있군요. 네, 드디어 1월에 나온다라고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네, 맞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고요. 우선은 일단 달러랑 1대1로 연동된 코인부터 네. 그 출시를 하기로 했고 다른 통화랑 연동된 코인도 준비를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요. 리브라가 원래는 그 통화 바스켓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통화 묶어서 달러랑 유로랑 묶어서. 네. 그러면 이게 새로운 기축 통화가 돼버릴 수도 있어서 그렇죠.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안 하기로 포기를 했고요. 근데 그 요거 관련해서 2021년 내년은 주요 이런 플레이어들이 디지털 화폐 사업을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정리를 또 저희 정영재 의원이 좀 해주셔가지고 기업들이 네 이게 이제 모바일 지갑화를 하는 거죠. 모바일 지갑을 해서 이 모바일 내 우리 회사 지갑에 사용자들 가두는 건데요. 네. 뭐 페이팔이 일단 비트코인 뭐 거래와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랠리가 또 확 불 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는요. 스퀘어라는 기업입니다. 스퀘어. 스퀘어. 예, 스퀘어라는 기업인데 여기서 캐시 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스퀘어가 올해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이제 그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송금, 네. 캐시 카드, 즉시 출금 기능은 물론이고 기존 포스 가맹점하고 연결돼서 오프라인 결제까지 하는데 이거 보면 이제 뭐 카카오페이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작년부터 그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얘는 주식 거래도 하고 있어요. 이 캐시 앱에서. 그냥 거기다가 다 그 거래 프로그램 물려놨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통 이런 우리로 치면 카카오 페이 홈페 그 앱에서 비트코인 사는 건데 네. 되게 재밌는 게 정영재 위원이 요거 3분기 매출 그 한번 정리한 걸 다시 제가 보니까 스퀘어가 매출은 한 30억 달러 나오거든요. 근데 캐시 앱에서 20억 달러가 나와요. 원래 이제 본업 말고 새로 네, 만든 네. 캐시 앱에서 원래는 이제 결제 지원 이런 하는 회사인데 네. 근데 20억 달러 중에요 16억 달러가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네요. 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게 좀 대중화돼 있는 원래는 네. 막 찾아서 일반인들 생소한 거래소가 아니라 이런 스퀘어라고 하는 이런 기업에서 하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스퀘어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가고 있는 건데요. 리브라가 페이스북 실적에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페이스북 생태계의 사용 빈도를 늘리는 네. 사용자들을 락인시키는 효과는 있을 거고요. 당연히 특히 이제 쇼핑이나 이런 상거래 관련해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퀘어 페이팔과 함께 이제 핀테크 생태계를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다. 기존의 그런 파이낸셜 업체들의 파일을 계속 잠식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요소들이 페이스북의 실적이 바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멀티플을 좀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멀티플을 좀 올려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뭐,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손해는 안 볼 거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플랫폼 업종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성은 계속적인 성장 재료들이 나온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여다보면 참 난관도 많을 거고 막 뉴스들이 섞여 있기는 해요. 어떤 네. 것은 비트코인을 짜장면 왔나 보네요. 9시 이후로는 이제 배달은 네. 되니까요. 그죠? 식당은 안 돼도. 어떤 것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수단을 붙여주는 거고. 네. 어떤 것은 스스로의 암호화폐를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건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겠죠. 네. 또 어떤 것은 암호화폐 비슷한 걸 만들기는 하는데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면 일단, 예, 이거는 가격이 변동할 이유가 없죠. 올라가면 거기다 이제 퍼부을 거니까. 네. 그게 막 서로 섞여가지고 네. 뉴스들이 또 정부는 또 디지털 화폐 한다 그러고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흐름이 어디로 간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초창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결제로 가는 게 당연히 네. 방향인데 일단은 리브라가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결제는 일단 비트코인은 일단 거래 위주일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결제로 가기에는 리브라가 좀 먼저 치고 나가야. 있지 않을까. 그러게. 어쨌든 같습니다. 손해는 없을 것이다. 이거 그렇죠. 하나 하면 큰 그렇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네. 그 말씀에는 동의가 되네요. 예.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슈는 지금까지는 감산을 했는데 네. 이제 감산하지 말자. 사실은 한 200만 배럴 정도 그럼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증산하기로 한 그거를 좀 이따 하자.
3개월 미루자. 미룰까 말까 그게 이슈라면서요. 970만 감산해서 예. 770만 원 줄어들었고 여기서 이제 57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원래 1월 1일부터 네. 예. 그거를 3개월만 미루자라는 게 사우디와 러시아 입장이고 또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랑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싫다. 돈 써야 되는데. 네. 그게 해결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가 향방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데는 좀 더 감산하자 그러고. 그렇죠. 여유 없는 데는 그러자 그러고죠. 맞습니다. 이게 근데 증산하고 싶은 데가 많을 거예요. 저희도 이거 이 뭐죠? 다이어리 하면서 조금 여유 있는 김프로 형은 야 이거 이익금 다 불쌍한 사람들 돕자. 네. 하고 하고 좀 여유가 없는 이 프로는 일부만 도웁시다. 결국은 김프로님이 이기셨죠. 예. 그러면 이것 저 보통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좋은 곳에 쓰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 다이어리는 저희가 수익금 전부를 저희는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를 보육시설에서 나와서 이제 사회 독립하는 청년들 위해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좀 팔아야 되겠죠. 이게 보니까 원가가 한 15,000원은 넘고 20,000원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배송까지 무료로 해드리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팔았으면 한 20,000원쯤에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좀 좋은 일에 쓰려고 사실은 이렇게 원가도 밝혀도 되나? 3만원 받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디 무슨 공익단체 같은 데 보내면 또 거기서도 또 그 비용 쓰는데 저희는 그런 비용 안 쓰니까요. 많이들 예, 좋은 일 하신다 그래서 주십시오. 네. 저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아, 주문을 하셨어요? 예, 예. 아, 이거 저희가 아이, 장희성님까지는 드려야죠, 저희가. 아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네. 출연자들도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네. 출연자분들도 네. 이왕 하셨으니까 예. 네. 낙장 불입인 거 아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OPEC 회의에서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실무진들 회의에서는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증산하고 싶은 욕구들이 클 텐데요. 네. 근데 어쨌든 사우디와 러시아 입김이 크기 때문에 결국 감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그냥 OPEC 회의가 있고 14개국 예. 거기다가 플러스 10개국이 붙은 OPEC 플러스 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아마 수요일 아침 정도면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뭐 유가는 어쨌든 그거에 의해서 단기적인 움직임이 있을 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공급을 조절하고는 있지만 수요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그린뉴딜 네. 한다 그러면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자꾸 아무도 안 쓴다 그러면 빨리 품어서 팔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중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번 감산으로 뭐 잠깐 반등 정도 나올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산유국들은 고민을 많을 거예요. 어차피 그거 지금 안 캐면 내년에 캐고 내년에 안 캐면 10년 후에 캐면 되지. 뭐가 그렇게 마음 급해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한 20년 후에는 석유값이 그냥 물값보다 싸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하나라도 적해서 돈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감산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그 소식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미래에셋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